태스크 스타트 링크 같은 경우는 이전에 우리가 봤던 태스크 어싱크와는 좀 다릅니다. 태스크 어싱크의 경우에는 어떻게 됐었나요? 요걸 다시 한번 볼까요? 어싱크 요 부분만 같이 돌려보면은 리턴 되는 값이 태스크 스트럭트가 리턴 되면서 그 속에 오너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그리고 PID, 자체 PID가 있죠. 이건 무슨 말이냐니까 그 태스크 싱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프로세스는 이 만들어진 프로세스를 만든 프로세스가 있죠. 그게 오너예요. 그 오너에게 어떤 데이터를 다시 전달한단 말이에요. 되돌려준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오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너와 이 어싱크 프로세서, 롱잡이라고 하는 이 프로세서를 스폰한 오너와 그리고 스폰된 프로세스 간의 대화가 주고받고, 주고받고하는 대화가 앞으로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태스크 어싱크이고, 그리고 그 대화를 받는 방식, 스폰된 자식 프로세스로부터 대화를 받는 방식이 await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some result라고 하는 것이 자식 프로세스로부터 부모 프로세스로 전달된 거죠. 250번 프로세스부터 104번 프로세스로 전달된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대화가 없이 일방적으로 그냥 프로세스를 만들고 말 때, 그때 쓰는 것이 스타트 링크입니다. 스폰 링크와랑 비슷하기도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스타트 링크가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프로세스가 자식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으로 관계는 끝나고, 그런 다음에 슈퍼비전 트리가 구성됩니다. 그 슈퍼비전 트리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프로세스가 크래시 되었을 때 다른 프로세스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를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스타트 링크는 만든 프로세스와 만들어진 프로세스 간의 기본적인 대화, 오가는 대화는 없다고 상정을 하고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테스트 스타트 링크 해서 엔터 키 하게 되면 1초 뒤에 Hello from task. 1초 너무 짧은가요? 한 3초로 하겠습니다. 가 출력이 돼요. 1초, 2초, 3초 뒤에 출력이 되는데, 잘 보시면은 요걸 하자마자 바로 리턴에서 IX 54번이 만들어져요.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또 Hello from the task 해서 뭔가 막 구성이 되죠. 다시 볼까요? 바로 55번, IX 55번입니다. 그런 다음 조금 지나서 뭔가 데이터가 전달되어서 이게 55분 위에 뭐가 글자가 적히게 되죠. 이 글자가 적히는 거 Hello from task라고 하는 것은 이건 부모 프로세스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스폰된 프로세스가 자체적으로 IO PUT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task start link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리턴되는 것이 스폰된 프로세스의 IP, PID만 나오는 거죠. 그죠? 스폰된 거. 그러니까 오너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잖아요. 그죠? 오너는 104번입니다. 104번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것은 이 스폰된 프로세스가 자기를 만든 부모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말이고, 그 말은 부모 프로세스와 앞으로 대화가 있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대화는 없고 단지 만들어지는 것은 라이프 사이클, 그리고 슈퍼비전 트리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 프로세스가 만약에 크래시 됐을 때 자식 프로세스는 어떻게 될 것인지, 혹은 자식 프로세스가 크래시 됐을 때 부모 프로세스는 어떤 처리를 해야 할 것인지, 리스타트를 할 것인지, 어쩔 것인지, 그런 관계만 수립하는 것이 스타트 링크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투두 매트릭스라고 하는 부분에 적혀 있어요. 매트릭스라고 해서 새로운 모듈을 하나 구성을 했습니다. 보시면 유저 태스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저 태스크는 유저 젠스와 마찬가지로 일련의 펑션들을 여기다 인젝션해요. 인젝션, 그러니까 inject related function into this model, 그죠? Related task, task related로 해야 되겠네, 그죠? Start link 해서 argument를 전달받아서 뭔가 task start link 해서 loop를 실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Loop 이기죠? 얘를 실행하는 거고, 얘는 collect matrix에서 얘를 실행합니다. 그래서 얘는 요걸 리턴하게 돼요. 리턴되는 것을 IO inspect에서 글자 화면에 뿌려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루프를 다시 실행하도록 뱅글뱅글뱅글 돌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초 간격으로 얘가 화면에 보여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10초마다 메모리 유시지, 어랑 메모리 토탈, 프로세스 카운트, 어랑 시스템 인포 프로세스 카운트, 요 두 개의 정보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이때 스타트 링크니까 지금 부모 프로세스인 투두 매트릭스 모듈이죠. 그죠? 얘 104번입니다. 104번은 얘에 대해서 전혀 관련을 하지 않고 단지 그냥 자식을 낳는 걸로 끝입니다. 그렇게 표현하니까 뭔가 조금
좀 부모 자식 간에 너무 조금 어이가 없그 단절되는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지금 아규먼트 드라는 이유는 이전과 동일합니다. 태스크 유즈 태스크도 차일드 스펙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요걸 실행하게 되면 차일드 스펙이 구성이 되고, 좀 이따 추리해서 보겠습니다. 그 차일드 스펙이 아규먼트 하나를 스타트 링크에 전달해서 구동하도록 그렇게 펑션 시그너츠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쓰지도 않겠지만 이렇게 더미 아규먼트를 하나 집어넣은 겁니다. 쓰지 않으니까 앞에 언더바를 붙여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그래서 ix smix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되고 먼저 cd to do matrix로 가야 되겠죠. rename 복사해서 자 글자 멜자 치기 싫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ix mix 하고 그죠? 자 그러면은 일단 이 매트릭스 어디 들어있느냐 하니까 시스템에 이렇게 담아놨어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얘가 시작을 하죠. 그러면은 투드 매트릭스 여기서 스타트 링크를 실행하게 되고 따라서 요게 실행됩니다. 그죠? 그럼 10초 간격으로 이 정보가 우리 이제 메시지 식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게끔 되죠. 뭔가 잘못되어 있다고 되어 있네요. 맵 사이즈가 디프리케이티드 되어 있습니다. 맵 사이즈가 리스트 파일의 13번째 줄 여기네요. 요거는 이렇게 고쳐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계속 고쳐왔어요. 다시 컨트롤 하고 is 돌렸습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은 매트릭스 10초 간격으로 요 정보가 출력이 되나요? 출력이 지금 안되고 있어요. 왜 안되고 있죠? 투더 매트릭스 굳이 우리가 스타트를 할 필요 없이 시스템에서 바로 돌아가게 하려면은 투더 시스템 얘를 돌려줘야 되겠죠. 투더 시스템의 스타트 링크 그러면 이렇게 시작되는 정보가 뜨고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 10초마다 플러스 매트릭스에 여기에 리턴되는 것이 보일 겁니다. 10초 동안 기다리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랍니다.